제가 인도를 다녀온 지 벌써 한 달이 좀 지났나요? 제가 인도 다녀와서 약속을 한게 있어요. 광고를 받으면 이집트를 다녀오겠다. 예, 이집트 가겠습니다. 근데 이집트를 바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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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뭔가 좀더 재밌을 것 같아서. 뭐라고요? 그냥 바로 가라고요? 아니요, 좀 거쳐서 갈게요. 하나하나 이집트까지 짐을 싸고. 아침 비행기라 빨리 가야 돼요. 짐 싸고 좀 씻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야, 그래도 제 인생의 피라미드를 보는 날이 오겠네요. 가봅시다. 아니를 저번 주에 여기 데려다 줬는데, 아, 여기 또 내가 있네, 여기 지금. 와, 이제 공항 완전 돌아왔구나, 이제. 이젠 진짜 코로나 전으로 돌아왔어. 응? 나도 지금 필리핀 가는데 PCR도 안 받고, 또 이제 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도 PCR 안 받고. 어우, 사람 봐. 아, 들어오기 빡세다, 빡세. 와, 5,000원. 와, 공복에 오렌지 주스. 아, 대체 5,000원짜리 복숭아는 얼마나 맛있길래 저 씨? 응? 흙맛이요? 아, 복숭아 샀는데. 이번 여행도 존이랑 같이 갑니다. 이집트 혼자 갈 자신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인도 다녀온 뒤로 존이가 유튜버가 됐어요? 먼저 베트남 여행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갔다가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서 만나거든요. 예, 이미 존이는 필리핀에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주 저를 거치면은 개나 소나 다 유튜버가 되죠. 근데 굉장히 보기 좋다는 거, 시도해본다는 거, 해본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전 진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필리핀을 시작으로 아직 정확히 확정 지은 건 아닌데 필리핀, 바닐라,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약간 요런 경로로 해서 한번 이집트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현재까지는 그렇다. 예, 또 봐야지 뭐. 필리핀에서 봅시다. 뚜껑을 제거해야지. 응? 아, 필리핀, 바닐라. 야, 옛날에 진짜 옛날에 세부 한번 간 적 있다. 야, 이거 얼마만에 필리핀입니까 이게. 존이랑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어디다 왔어? 뭐 어디 갔다 와? 내가 여기 찾고 있어 한참. 아씨, 님 때문에 지금 여기 돈도 벌써 바꾸고 있어. 왜냐면 내가 바꾼 내 뛰어온 거야 여기 쳐다보고. 아, 뛰어온 거야? 나 돈 바꾼 거 보고? 나, 근데 다행히 5만 원만 바꾸는 거는 괜찮아. 왜 여기도 별로야? 여기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온 거야. 이렇게 한 50만 원 바꾸려고 생각해가지고 멍청한 새끼 이걸 왜냐면은 내가 똑같이 했거든. 도착했는데 돈이 아예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기서 진짜 조금만. 너 여기서 조금 바꿔가지고 무슨 살라 그랬지? 한 500표도 한다라고. 내가 똑같은 짓 했거든. 한 두 배 비싸 여기가. 아, 근데 비싼 거야. 한 두 배 비싸. 한 이틀 먼저 와 있었다고 벌써 필리핀어가 됐어?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되는 호텔 택시비가 얼마야? 만 원. 만 원이라고? 400 정도. 만 원. 왜 만 원이야? 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기 도시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 왜 안 싸? 내가 지금 한 이틀 있으면서 느낀 건데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크게 안 싸. 진짜 완전 찐 로컬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면은 택시비도 그렇고 숙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주변에 음식도 그렇고 싸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데 있다 왔잖아. 다른 나라.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싸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 올 메리트가 없는데?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야 돼요. 아시가 그냥? 아, 그래? 진짜로. 진짜로. 내가 그 생각하지. 아니, 이렇게 비싸면은 뭐 남는 게 있을까? 야,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비싸버리면은 또 근처에 또 카지노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 또 막 가서. 막 나쁜 생각하거든, 사람들부터. 사람들. 아, 사람들.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비싼 애 어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양껏 쓰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본전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 말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들? 아, 보통 사람들 그러지. 아, 네. 보통 사람들 너 비싸면은, 아, 비싸네. 막 써. 한, 내가 10만 원 있어. 5만 원치 있어. 5만 원 이제 몰빵 하는 거지. 아, 여기 그러려고 오는 데라네, 얘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비쌌다고? 많은 사람이야? 인도 다음에 같이 간 나라다 그러는지, 응. 모든 게. 너 근데 머리랑 수염이 왜 이렇게 깔끔해졌냐?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수염을 덜 길렀어. 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내가 너 환전하고 싶대. 환전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잖아. 나. 그래서 약간 멈칫했거든. 어디 새끼야. 아닌데 이게. 멈칫했어. 얘가 아닌데. 심지어 이게 깔끔해? 머리 깔끔해? 강아지. 야, 이 정도면 사람이지. 저 태국에서 보던 건데, 태국에서. 태국 거는 이제 성태우라고 하고, 얘는 이제 지프니. 뭐? 지프니. 지프니? 지프니. 아, 지프니. We don't wanna go any information center, okay? 지랄하지 마. 해놔야 돼. 노래 올렸단 말이야, 노래 올렸어. 아니, 해놔야 돼, 혹시 몰라. 아이씨. 갑자기. 아, 옛날 생각나가지고, 아. 아, 너무 머리 아파. 아, 씨. 이게 지금, 이거 봐. 지금 외딴 나라에 지금 둘이 같이 있으니까 지금 느낌이 지금 또 하필이면 인생 처음 같이 간 나라가 거기 인도라서. 근데 이 생각을 안 했었던 게 아니야. 나도 했었어. 아, 그러니까. 내가 도착했었을 때는 밤이었고 되게 깜깜했어. 밖에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어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지. 설마. 했을 거야. 진짜 거의. 우리 두테르테 형님께서 이 범죄와의 전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필리핀 좀 안전해 졌나 모르겠네. 아니, 전혀. 전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봤거든. 근데 최근에도 이런저런 사건이 좀 있었던 거. 아, 큰일 났네 이거. 찌르고 막 쏘고 막. 아, 이거 두테르테 형님 뭐 한 거야 그러면? 두테르테 형님도 또 조심해 이 사람도. 우리 각하를 이름 쓴다. 아이, 조용해. 그럴 수 있으니. 조용해. 이게 집인가 이게? 다 집이지. 오. 여기도 좀 빈부격차 심하다잉. 어디가 똑같아. 그러니까 저기 뒤에는 빌딩 숲인데 여기 약간 태국 느낌인데. 저 미니스톱이 에라야. 저게 세븐일레븐이어야 되는데. 이야, 여기 어떤 곳일까. 오, 어디야. 여기 보인다. 오, 여기 뭐야. 아, 여기 무슨 저기 정신병원 같아. 뭐, 약간 싸해. 냄새가. 야, 잠깐만. 준이. 야, 냄새 이러냐? 응? 에어컨 틀어놓고? 야, 냄새가 좀 그렇다. 냄새가 뭐랄까? 누가 어제 토를 했다 할까? 아, 병 맡은 거야, 지금? 무슨 냄새지? 잠깐만. 야, 여기 되게 신경이 됐다, 여기 이렇게. 어? 야, 뷰는 죽인다. 근데 냄새도 죽인다. 야, 뭐 이러냐? 얘가 1박 5만 원이야, 1박 5만 원. 싼 것 같진 않아, 확실히. 내가 말했잖아. 필리핀이 숙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싸지가 않아. 우리나라도 저기, 5만 원이면 어디 못 가나? 가지 않나? 굳이 5만 원이면 괜찮은데. 그니까. 화장실도 뭐 지금 이거 보면은 뭐 이렇게 5만원짜리 치고는 안 될 때. 근데 이 냄새는 내가 돈을 더 받아야겠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배낭여행을 온 관광객이 채팅앱을 통해 만나 현지인의 감금되었대. 그 왜 채팅앱으로 만나? 뭐야 이게? 어? 그러니까 내가 봤던 게 이런 거야. 이런 게 되게 많아 요즘에. 조심해야 돼. 아, 왜 만나? 왜 만나? 마약 불법 총기. 해외에서 뭐? 밥이나 먹어야지, 씨. 왜 만나? 나한테 그래, 씨. 필리핀에서의 첫 끼는, 너 필리핀이니까? 국민 레스토랑. 아니, 졸리비 한번 가요, 졸리비.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지금 나 만난 지 지금 오래됐잖아. 혼자 여행한 지 지금 한 달 됐나 그래도? 한 달. 재밌지, 지금 그냥? 재밌지. 재밌지? 재밌을 거야. 내가 그 느낌 알아. 이게 혼자 여행하면은,
아, 진짜 사람 돌아버린다고, 돌아버렸죠, 그거. 나만 따라와. 아, 아, 여기 다 아시나봐요? 아, 여기 지도 안 보고. 아, 여기. 다 끌고 있어. 아, 이틀 동안. 아, 이틀 동안. 많이 돌아다녔네. 계속 걸어다녔어. 걸어다니면서 혼잣말 하면서 돌아다녔어. 이게 지금 재밌어. 그냥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재밌는 거야, 지금. 아, 이게 여행이 진짜, 이거 여행은 진짜 같이 다녀야 돼. 진짜로. 외롭거든. 진짜 외로워. 진짜 할 거 없고. 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 혼잣말 진짜 많이 하거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내가, 나도 여행 혼자 많이 다녀봤잖아.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와, 그냥 무념무상. 그러니까. 그냥 입에 넣으면 음식인가 보다. 음식인가 보다. 이게 혹시 이게 뭔가 좀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야 돼, 이게. 아, 여기 무슨 뭐 한인촌인가 봐. 어? 베로나 안경원, 원조 순대김밥, 오빠! 오빠! 아니, 뭐야, 여기? 오. 어디서 줄리비? 어? 이거 뭐지? 어? 저것도 먹었다가는 살짝 나 아직 안 먹어봤거든? 살짝 좀 느낌 있는데? 맛해보면 나쁘지 않은데 아직 식으로 와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 필리핀 세븐일레븐. 이야, 왜 이렇게 뭔가 어둡냐? 오, 여기 뭔가 되게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여기 이렇게. 어? 네, 그렇지. 여기 한인촌에 교회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 그 찐빵 안에 팥이 없다 할까? 교회가 없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야, 얼마만에 패밀마트냐?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see you? 여기 지나갈 때마다 아저씨들이 이렇게 야동 보여줘. 미친. 이거 내가 뭐야, 혹시야? 알아, 뭐.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뭐 하는 곳이야? 필리핀의 자랑. 매니 파키아오. 네, 우리나라의 박지성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목은 다르지만 약간 영웅 시대는 매니 정치도 한다는데 빡기야? 지금 정치이냐? 필리핀에 와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를 간다? 진이 낮은 거예요. 필리핀은 졸리비. 졸리비. 해외에 있을 땐 절대 안 먹게 되는 졸리비. 필리핀에서 먹게 되네. 필리핀 국민 패스트푸드. 우리나라 치면 롯데리아. 그러니까. 롯데리아? 맛있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롯데리아 인정 안 해주잖아. 그런가? 여기는 완전. 여기는 막 국민 막, 졸리비. 이거지, 약간. 그러니까. 필뽕, 필리핀뽕. 너, 두유노 졸리비? 약간. 그 질문 들어봤었어. 아, 진짜로? 호주에 있을 때, 나 이 카페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 필리핀 사람이었거든. 그다음 졸리비 안다 그랬더니, 졸리비 하냐고. 졸리비 알아? 네, 졸리비가 패스트푸드점인데 스파게티도 팔고 치킨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팝니다 여기. 근데 진짜 무시 못해. 막 하와이, 뉴욕, 뭐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다 가 있어. 이거 캐나다도 있어. 캐나다에도 이거.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조니가 만약에 필리핀 사람이야. 자, 나한테 필리핀 뽕을 보여줘봐. Do you know many park? 예스, I know. 그 졸리비? 예스, 예스. Do you know 시부? 아일랜드? 아, 세부 아일랜드. 그러니까 Do you know 제주도 같은 거야? Do you know 제주 같은 거야? Do you know 제주 아일랜드 이런 거지. 그게 왜 나와? 네가 네. I know. 좀 한다. 좀 친다. 그거 다 안다 그러잖아. 이게 필리핀. 오. 왔네. 이야. 이게 얼마라고? 이게 14,000원. 이게 14,000원 이렇게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남아는 이렇게 밥을 준다, 밥을. 햄버거 맞습니다. 하나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되지, 햄버거. 그렇지. 한 개 덜 나왔지. 여기 스파게티가 무슨 맛이었냐면 내 기억에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스파게티 기억나나? 무슨 맛 먹는 거? 약간 애기들 입맛 스파게티? 약간 새콤달콤한 거? 그냥 새콤달콤하고 그 초중고등학교 때 이런 게 나올 때 있어, 반찬으로. 그냥 맛 똑같아. 근데 여긴 되게 됐어. 아이고, 뭐. 뭐. 왜 자꾸. 아이고, 왜? 뭐냐, 뭐. 똑같아. 그냥 KFC 가면 돼, KFC.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다르지. 이게 밥을 준다는 거. 밥 좀 봐봐. 이게 떡인지, 쌀인지. 쌀떡이야. 별로야? 그냥 쌀떡.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저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그래? 군대에서도 그게 나왔지 아마? 아닌가? 그래, 군대 나오잖아, 그 스파게티.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지? 너 지금, 한국에 있다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난 이거 지금 장난이지. 근데 진짜 그냥 학교에서 먹던 딱 그 파스타 맛이야. 새콤 달콤한 거. 전 국민이 다 아는 맛. 딱 그 맛이야, 맞지? 내 기억에 이 졸리비의 시그니처 버거, 이 챔프 버거도 약간 그냥 토마토랑 마요네즈 섞은 맛인 걸로 기억하는데. 맛있어? 우와, 짜! 짜? 아. 좀 짜더라고, 아까 먹어보니까. 케찹과 마요네즈의 조합. 땡하다. 진짜로. 나 이거 17년 만에 먹어. 17년 먹은 거? 졸리비도 이룬 이 세계화를 우리나라 롯데리아는 왜 못 이뤘는지. 나도 어디 가서 좀, 듀노 롯데리아? 삼성 있잖아, 삼성. 듀노 삼성, 여기지. 아니면 뭐, 듀노 교촌? 듀노 비비큐? 필리핀 국민복으로 먹었겠다. 자, 2일차 필리핀어 조니씨 어디 가야 됩니까? 새끼 몰라 어디 갈지 이거.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냐고. 어디 갈 거냐고. 아저씨가 대통령이 당하네. 카드 파는 곳이 무슨 문방구처럼 돼 있어? 필리핀 유심 끼자마자 바로 되네. 오, 마음에 들어. 트럼프 타워 있어 여기. 와, 뭐야 여기? 동남아의 우버, 이 그랩. 아, 여기 되게 잘 돼 있어 그랩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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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여기는 뭐 탑다하면 만 원이네. 아, 그러니까. 비싸다. 생각보다 택시비가 많이 들어. 진짜 비싸다. 아유, 여기 정신 없다. 여기 정신 없어 여기도. 야, 지금 저기서 지금 근무 쓰고 있는 거야? 어, 지금 근무. 땡볕에서. 그러니까. 아, 이런 땡볕에서 아니 무슨 우산 같은 것도 갖다 놓지, 우산 같은 것도. 아, 너무 싫겠다 진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어우, 여기 뚝뚝이 최신식이야? 야, 뭐야. 야, 씨. 우와, 너무 있다 저거. This one is still open, my friend. This one, not bound. This one also. How much for this one? 오, 여기 프라이스가 있어. 오, 이게 이래야지. But you are tourists. So tourists, foreign tourists. 200. We ate Jollibee. Chicken. Yeah, you're a friend. Yeah. You're a friend. Many Filipinos too eat in Jollibee. Yeah. Okay. Yes, he was the founder of Manila. He found the Manila? Yes. Well, you guys found the Jollibee. You better? Yeah, he was Roman Catholic because of that guy. Okay. Spanish. Yes, Spanish. What's your Spanish name? Miguel. San Miguel beer. Yeah. Miguel in Spanish. 이거 다 쓰레기인가? And there. We are not going to inside. We are closed now. Inside? We are very close now. Go to the entrance because this area is closed. 왠지 이 아저씨랑은 돈 때문에 싸울 일 없겠지? 없겠지? You don't want to go any information center. No commercial truck here. Not allowed commercial truck. Yeah. Intramuros. Yes. 오, 오, 저 이뻐, 저 이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여기도 뭔가 좀 이뻐 보인다. 야, 오, 이쁜데. It's a Casa Manila. Casa Manila. Yes, the old Spanish house. 오, 필리핀 이런 게 있어? Yeah, the oldest one. San Agustin, you can look inside, it's like in the room. 어, 이쁘다. 오, 여기 다 이쁘다, 여기 다 이쁘다, 여기 좋다. 아, Poor Passengers. 아, 세상에, 못 봤어, 이거. 어쩔 수 없죠.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전거. So expensive, eh? I'm not, no. 어, 있어, 오케이. 야, 우리가 그 거리를 택시 타고 와서 만 원이었는데. 너 나 자전거 얼마나 많이 타는 줄 알지? 와. 그러니까. 나 하루에서 2시, 하루 2시에 비싼데, 이거. 잠깐만. So expensive. This is very good job, by the way. Very good job. 이게 더 싼 거 아니야? 음료를 시켰는데 레모네이드, 쿠쿠 레몬이라길래 쿠쿠 레몬? 이거 시켰는데 아, 오이 들어가 있는 레몬이었어. 나도 어제 그랬어. 아, 캐럿 코코넛이래. 어, 맛있게 했는데 시켰는데 캐럿 큐컴버였어. 아, 진짜. 어제 그래가지고 맛있다 기억했다. 아, 진짜. 근데 얘가 확실히 이쁘네. 건물들이 다 뭔가 좀 세련되고. 얘가 그 스페인. 그 뭐지? 식민지 당시에 여기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래. 어. 어우, 뒤편에 이런 곳이 있네. 오. 어, 여기 성당에 한번 들어가보자, 성당. 이야. 오, 여기도 잘 해놨다.
어? 야, 역시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이런 건물 만드는 건 진짜 기가 막히게 했어.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와, 나 이런 동물 기도하고 싶었잖아. 앉아봐. 기도 한번 하자. 우리 충익이 평소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긴 해야 돼 진짜. 하니 아버지, 자전거 릭샤한테 400페소를 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하니 아버지 조용히 하자. 우리 하니 아버지, 이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근데 이거 진짜 잘 해놨다, 여기. 이야. 오, 여기 이쁜데? 오. 오, 이 뭐야? 이야. 이런데 골프장이 있어? 이게 뭔 일이래? 이런 육지 같은 곳에 골프장 한단 말이야? 아이, 귀여워. 조니 씨, 저 개인적인 심정이에요. 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물론 이제 내가 여기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필리핀 마닐라. 아, 글쎄요. 아, 이게 딱히 볼 게 있다고는 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솔직히, 예. 나는 하루이 먼저 왔잖아. 왔는데 어제 나도 약간 돌면서 약간 생각을 하긴 했어. 그냥 약간 간단한 로컬 체험 정도는 상관없는데 약간 너무 대도시고 마닐라가 그러니까 확실히 필리핀은 거기 세부나 뭐 볼 이런 휴양지 가는 게 맞네. 그러니까. 여기도 호킹이 장난 아니네. 그래, 아니 이게 100인데 우리 아까 자전거 미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좁다 이거.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좁아야. 먼저 좁아.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잘 사람이 빠지겠는데. 와우, 매연이 그냥 뭐. 와. 아, 존나 무서워. 야, 이거 개오바 이거. 와. 아, 진짜 오바 이거. 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 그 400페소가. 아씨. 와. 아, 근데 진짜 오바긴 하다. 400이면. 진짜 와.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얼마 수만 있다면. 500? Yeah? Not per person. Together. Together. Yeah, yeah, yeah. Okay, okay, okay. Okay, together, together. First time. Hey, first time. Pacquiao. I know Jollibee. I know everything. Okay, Patrick. You can make more money bicycle. Patrick. You know? No license, no gasoline. No brake. Bicycle, no gasoline too. Yeah, bicycle too. But we no pay 400 peso, you know? 지금 이 친구가 저희를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면 안 돼. 이미 우리 거기 다 보고 왔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안 된다고. 나 지금 바닷가 가야 된다고. 어? 근데 일로 가면 또 거기잖아, anyway. 그러니까, 근데 돌아야 돼. 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거. 이거 결국에 사기당한 거야. 우린 분명히 바닷가를 가달라. 근데 멋대로 이거 꺾더니만은 여기 먼저 봐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돌기도 엄청. 그래서 우리 봤다. 보고 왔다. 아, 그래? 근데 그냥 계속 가. 아, 진짜. 아. 일단 어쩌지 않았다. 아. 또 기도하고 싶어졌어, 지금. 아. 지금 한번 해, 여기서. 아. 결국 우리 패트릭 산책시키려고 500배수 낸거네 맞지? 아, 패트릭만 고생했어. 아, 패트릭 그래도 아유, 우리 패트릭 저기 산책시키려고 내가 500배수 냈어. 정말 무의미하게 한 바퀴 돌았네. 정말 무의미하게. 시간 너무 많이 먹었다. 나는 돌고 돌고. 근데 여기 진짜 우리가 안 봤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봤잖아, 여기. 아, 덧박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얘기 분명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왔다? 왜 이쪽으로 가? 저쪽, 우리 저쪽 가야 되는데. 아니야, 믿어. 걱정 마, 가는 거야. 가는 거야가 여기였어. 아, 예. 아, 지금 나보고 얘 오줌 싸라고 보라는 거야? 씨. 500배도 냈으니까. 아니, 돈 내고 오줌 싸고 보라는 거야, 지금? 아니, 저기, 씨. 가솔린이네. 빨리 가잖아, 바닷가.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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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100 for one. 아, 내가 이런 거 돈 주고 다니니. 너 지금 되게 신나 보여.
야! 뭐야. 재밌어? 재밌어. 바닷가 가서 해야겠다, 바닷가 가서. 와. 쟤 때문에 시간 낭비하긴 했는데? 오, 너무 예쁜데? 오, 야. 아, 여기 사람 많다. 야. 기가 막힌데? 여기서 이제 한번 딱 달려보면 되나, 이제? 어. 알아, 이제 장난 아니다. 어. 어, 야! 야, 조심해. 어? 차에 날 맞춰. 다른 사람 맞추면 깨까물어야 돼. 맞을까봐. 그러니까, 아이, 위로, 그러니까 위로 해야 돼, 위로, 위로. 오, 야, 뒤에 경찰 죽이다, 진짜. 장난이다. 와. 뭐하냐? 오! 간다. 어. 아이씨! 아, 미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진짜로. 어떻게 와. 야, 진짜 잘 뜬다. 오. 오. 야, 진짜 올려 나. 맞았지. 몰라. 아니 나가야 돼? 어, 나가야 돼. 6시야. 그러니까 아, 내가 아까 짜증 낸 거야. 여기 시간이 6시까지인데 계속 이렇게 보니까 못 들어오잖아. 잘못하면. 그렇지. 아, 사기다. 또 사기당했어. 오, 필리핀 아프리카. 오, 필리핀 아프리카. 아, 필리핀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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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별풍선. 오, 별풍선. 오, 별풍선. 쌤, 알려줘, 채널. 오케이. 와, 이거 별풍선, 별풍선. 별풍선, 별풍선. 이름 좋게요. 맛있네요. 오, 저 병아리지, 병아리. 어, 병아리야. 구하기 직전에. 와, 그걸 먹는 거야? 오, 아, 나 못 먹을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아. 아까 저 말 타는데 나 맡겨가지고 지금 시간 다 뺏겼네. 그러니까. 아, 벌써 어두워진 거 봐. 몇 시? 30분만 더 있고 싶어. 그러니까. 내 분명히 처음 탈 때. 아, 우리 바닷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 클로즈. 아, 씨. 근데 소중한 시간. 미치겠다. 이쪽 라인 차 엄청 막히는데 택시는 안 잡히고. 아, 어두워진 거 벌써. 가로등이 없어, 가로등이. 어? 안 보인다, 너. 어, 너무 안 보이는데? 야, 길거리가 되게 어두워, 다. 지금 7시밖에 안 됐는데. 야, 씨. 어? 와, 여기 꼬마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숙소가 또 저녁에 보다 또 다르다. 못 알아봤어? 어, 아닌 줄 알았네. 맞네. 어, 이거 맛있어 보이네. 오리야? 오린 거 같, 오, 뭐야, 이거. 이야. 오. 오. 그 양념치킨 맞다. 어딜 가든 밥이 졸리비 같구나. 오, 이것도 뭐야. 간장으로 만든 베이스 있거든. 태국에. 파시유? 파시유, 파시유. 아, 파시유. 파시유. 어? 진짜? 파시유 느낌이야, 파시유 느낌. 맞지? 오늘 이렇게 필리핀에서 무사히 첫날 잘 보냈고요.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리핀 인사 어떻게 하는 거였죠? 빠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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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알람.